아, 아니, 제작진이? 제작진이 먹으면 안 된다고. 어, 왜요? 그랬더니 이거 저희들끼리만 먹는 거라고. 어머!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. 아니, 근데 제가 그리고 난 정신이 웃긴 게 뭐냐면, 딴 사람도 줄 안 섰죠. 아, 잠깐 얘기를 들어봐요. 얘기를 들어봐요. 잠깐만요. 들어봐요, 좀 얘기를. 그리고 뒤를 봤어. 앞만 봤지. 뭐, 먹을 거에 꽂혀가지고. 이것만 보다가 뒤를 이렇게 봤는데, 저만 서 있는 거예요. 몰랐었어요. 왜냐면 너무 배가 고팠어요. 그래서 얼마나 한 끼만 굶어도. 근데 이거를 본 이거를 들고 있는 내 모습과 찌질한 내 모습 막 이렇게 지저분한 이 모습을 보니까 아 갑자기 뭐가 확 왔구나. 너무 비참한 거야. 예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사람을? 이거 너무한 프로구나 하고 그래. 제작진한테 화가 나. 화가 나서 근데 내가 정글이 뭐라고. 그러니까 어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. 그러고 났더니 자기네들이. 아, 자기 방송 찌개 막 닭 이만한 거 막 넣어서 했는데 백숙인데 막 찌개야 매콤한 걸 냄새 다 나는데 아, 지들끼리 그래 놓고서 주는 게 라면 하나야 컵라면 아 그때 방송에서 그때 아 스태프들은 그걸 먹었고 출연진들한테 그거 준 거예요? 그걸 준 거예요 와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닭을 어떻게 가져갔대? 아니 원래 그게 히말라야 갈 때 원래 이렇게 그 뭐지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요리도 해주고 셀프인가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안 보고 이따가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자겠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왕따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. 그 고산병도 정말 진짜였고 아니 근데 컵라면 여기서 궁금한 게 컵라면은 왜 안 먹었어요? 자기 모습이 거지. 너무 찌질해 보였을 때 그거 삐진 거지 제작진한테 삐져서가 아니라 찌질해 보였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지 삐졌다라는 거 그렇게 만드나 사람을 또 삐진 걸 수도 있는데 너무 하잖아 컵라면 안 먹었어요 그럼? 안 먹었어요 그럼 안 먹었어요 자존심 아니, 생각을 해봐 이거 겪으면 안 먹게 돼 막 찌질한데 이러고 서 있다가 정규 씨 먹지 마세요 하면 진짜 이렇게 돼 그리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뭐 어떻게 그 근데 이러고 저 100m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. 방울에서 들고. 다시 빈박으로 이거 버리면 안 돼. 왜냐면 이거조차 없으면 내가 더 궁금한 게 그 걸어오는 정준 씨를 보는 다른 출연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. 근데 더 비참했던 건 뭐냐면 다들 일을 들으라고. 말을 안 해줬구나 그래서. 아 정준 씨 기다리. 정만 형 막 집 만들고 있고 다른 사람도 이거 하고 있고 근데 나 혼자만 이러고 간 거야. 빈박으로 들고. 이러고 간 거야. 근데 어떻게 먹어 라면을. 아니죠. 아, 근데 배고프니까 진짜로 현명한 사람들이 걔들이 그걸 먹을 때 야 라면 맛있다 뭐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고 쌌죠. 야 맛있다 막 이렇게 먹어야죠. 오히려 더. 근데 네. 병만이 형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침낭을 창피해서 침낭을 이만큼까지 올리고 자고 있었는데 누에 고치처럼.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요. 그래서 제작진인가 보다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. 아 됐어 이러고 있었는데. 형 이러더라고요. 근데 형이 이렇게 열더니는 그 털어넣는 미숫가루 있잖아요. 이게 일회용 포장된 거. 일회용 포장된 거.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. 야. 입에. 근데 그거 아니 이거를 넣어줘서 조용히 까먹으라고 몰래. 그렇게 너 입 다물고 있어 그런 뜻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좋게 좀 가자. 아니, 이거를 넣어줬는데 네. 얼마나 배가 고팠냐면 솔직히 그거 먹을 때 물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 빡하니까 퍽퍽하니까 빡 하잖아요. 그거를 침낭 속에서 몰래 이러고 침이랑 왜냐면 이땐 비굴해도 되는 게 나만 있잖아. 아무도 못 보잖아. 근데 네, 뭐 왕따가 아니라 그 병만 형이 안 챙겨줬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챙겨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랬던 게 또 오지은 씨가 막 버럭 화내고 그랬었잖아요. 자기 한계를 넘어가가지고 지은아 돌아와 발 잘 디뎌요 돈 안 떨어지게 위험해 지은아 돌아오라니까 아 저기 올라 지은아 돌아와 떨어지게 위험해 지은아 돌아오라니까 아 저기 올라간대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어 둘이 와야 돼 안 그러면은 말 열라 안 들어 씨. 야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야 지은아 조용해 야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야 지은아 조용해 지은아 오지은 씨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는 식으로 화를 버럭 내니까 그것도 이제 아 왕따를 정했다 정글이 예술 시청률 잘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실적인 거 얘기만 들어도 막 재밌네 성격, 제 성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가파른 데 올라갈 때 사람들은 아 올라가지 마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
근데 진짜 가파랐어요. 왜냐면 떨어지면 못 잡아줘요. 정말 다들 예민한 상태인가 봐요.